있죠. 지금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거는 꽤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한박입니다. 전동휠 체어를 타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도가 좁거나 경사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차도로 이동해야 할 때.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많은데 후진으로 나와야 될 때. 세 번째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후진해야 할 때 등등 반드시 뒤를 봐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때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보조기기 사용성 평가가 있어서 국립재활원에 왔습니다. 이번에 평가하는 제품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제품인데요. 제품 개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 제품이 바로 전동휠체어 후방 카메라입니다. 저도 제품 개발에 일부 참여를 했는데요. 연구원분들에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관심있게 지켜본 제품입니다. 그 완성품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날이네요. 전동휠체어를 조작하다 보면 뒤로 후진할 때 좌우를 살피면서 후진을 하는데요. 그때 목이 많이 아프고 뒤를 돌아봐도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뒤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후진했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방 카메라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휠체어 뒤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목이 편한 것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봐야 하는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가 되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국립재활원에서 개발만한 상태이고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 전동휠체어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상용화를 원하시면 국립재활원에서 제품 제작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를 오픈소스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업체는 지금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해보세요. 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제품에 관심 있는 업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은 nrc.at.openlab@gmail.com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